출발하면서 인트로 1번. 그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서 세계 테마 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들 있었죠.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는.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촬영하셔야죠. 이거 보험이 안 돼서요. 얼마 전에는 꽃보다 알배, 꽃보다 누나와 같은 그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서 그 여행에 가고 싶은 마음을 대신 달래보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설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저랑 가서 너무 추우세요? 약할 때가 브이로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경험해보는 거죠. 만나교의 엠스쿨에서 준비한 컨텐츠 바로 이런 겁니다. 성지순례 브이로그. 브이로그 많이 찍어보셨어요? 아니요, 하태수 목사님 덕분에 이번에 처음 찍습니다. 아, 저도 사실 둘이서 찍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올해는 뭐 해외여행이나 멀리 여행 가는 거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요. 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신앙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죠. 이렇게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 나무가 뭐죠? 이거 야자수요. 야자수인가요? 야자수 아니에요? 야자가 안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물에 던진다고. 우리 제주 브이로그가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어서 돌아가야 될 텐데 저는 그냥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아, 할 말 없으세요? 네, 갑자기 진지해져 갖고 지금 제가 무슨... 모든 게 목사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엄태호 목사님 오프닝 멘트 해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 해주시면 돼요. 우와, 제주입니다. 정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 때문에 오게 되니까 아, 마음이 이렇게 되게 무겁습니다. 네. 아, 한태수 목사님이랑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촬영할 거고요. 아, 무엇보다도 여러분한테 정말 가고 싶은 곳, 뜻깊은 곳,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곳 저희들 함께 촬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좀 죄송해요. 아,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같이 우리가 이 제주도 성지를 같이 와서 돌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엄태호 목사님이 저희 카페에서 설교 원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짬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보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제주도 애월에 와 있거든요. 제주도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뭐 한라산? 아니면 오름? 올레길? 이런 것도 막 생각나시죠? 네, 여러분 근데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 번에 걸쳐서 제주 순례길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의 순례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제주도의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으로 걷는 그 제주 순례길 함께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제주 순례자의 길은 제주도의 열매 맺은 복음의 흔적을 따라 묵상하며 걷는 길입니다. 순례길은 총 5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걷게 될 코스는 제1코스, 순종의 길입니다. 애월읍 금성교회를 시작으로 이도종 목사 생가, 조봉호 전도사 생가를 거쳐 한림교회, 그리고 협재리, 협재교회까지 14.2km를 걷는 구간입니다.
이제 저희는 발길을 옮겨 순례길의 첫 기착지 금성교회로 향했습니다. 다섯 개 코스 중에 첫 번째 코스입니다. 보라색 리본 보시면 이게 제주 순례길을 나타내는 리본이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제주 금성교회에 우리가 첫 이제 순례 여정을 시작하게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해수욕장에 오시면 여기 잠깐 둘러서 여기가 제주 순례길의 첫 기착지 출발점이구나 여러분들 그리고 오셔서 잠깐 둘러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성교회는 1994년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금성교회 첫 시작이 이기풍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미 이 동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자생적인 기도 모임을 이기풍 목사님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1924년에 작성된 기록에 따르면 1907년 3월 조봉호와 이도종 등 8명이 첫 번째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서울 경신학교 유학생활 중에 조봉호가 주도한 것인데 1년 후 혀를 단신 제주도로 입도한 이기풍 목사에게 이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24년에야 이곳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정착했는데 제주 출신 첫 목사인 이도종 목사의 부친이 사제를 털어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성교회가 지금 이곳 말고 옛 예배터 이전에 있었던 예배터로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여기 교회 촬영 좀 했어. 여기 교회 다녀? 아, 엄마 교회야? 아, 그렇구나. 목사님들은 저기 성남에서 왔어. 여기 사람 많이 온다고? 응. 여기 되게 유명한 교회거든. 네, 제주도에 축구팀.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올릴 건데 한번 나와도 돼? 응. 진짜? 응. 여기 사람들 진짜 많이 오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 같아? 다 저기 예터 보러 오고. 예터? 아, 예터가 어디야? 저기 저희 집 바로 근처 따라오실래요? 진짜? 가자. 현지인을 만났어. 저희가 가이드가 붙었어. 가이드. 저기요. 이름이 어떻게 돼? 저는 좌예찬이라고 해요. 좌? 네. 아, 좌시구나. 흔하지 않은 이름이네. 그렇죠. 근데 제주도에는 많대요. 아, 제주도에는 많아? 몇 학년이야? 저 5학년이요. 아, 지금 책가방 메고 있는 거 보니까 학교 갔다 오나 보네? 네, 바로 왔어요. 방금. 예찬이 무슨 뜻이야? 저도 몰라요. 그냥 아빠가 지었어요. 예수님 찬양 아니야? 엄마는 그걸로 지은 것 같고 아빠는 한자를 지었대요. 아, 엄마는 교회를 다니셔서 네. 그 예수님 찬양이라고 지었고 아빠는 그냥 한자로 지었고 어쨌든 좋은 이름이야. 근데 원래 어디 살았어? 원래 저 저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토화돼 저기 부천에. 부천? 네. 목사님도 부천 살았었는데. 네. 부천 그 속내. 제주도 하면 되게 항상 가고 싶은 곳. 근데 막상 오면요. 막상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묵기 가고 싶어요. 왜? 제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묵기가 여기보다 더 공기는 안 좋아도 시설은 진짜 좋으니까. 우리 지금 그 금성교회 예터가 가는 거야? 네. 여기에요. 여기가 뭐 순례길인가 뭔가 같은데. 순례길 맞아, 순례길. 여기에요. 야, 너가 안 알려줬으면 야 우리 목사님들 완전 헤맸겠다. 여기에요. 여기구나. 저기 와서 써져 있어요. 아, 진짜? 그러네. 안녕하세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지금 갈 거야? 네, 가야 되죠. 안녕. 여기가 사실 저도 처음 오거든요. 목사님 여기 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리본, 보라색 리본이 걸려 있어요. 그러게요. 건우민도 생각나네요. 건우민도 분당 이사 와서 참 많이 힘들어했는데. 분당 갔다가 이천 갔다가 또 다시 또 분당으로 왔다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죠. 이제는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네. 옛 예배터 첫 번째 옛 교회.
간. 어, 목사님 차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마지막 여섯 번째. 이곳 금성리에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성내교회를 세우기 1년 전에 이미 자생적인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제주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곳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미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주 땅을 사랑하셔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은혜요. 이전에 담임 목회를 처음 갔을 때 참 두렵고 막막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도 많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사람,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귀하게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서울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실컷 있다 오라고. 그래서 이틀을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두시고 그렇게 집에서 푹 쉬고 군대로 복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 첫 휴가 나올 때 많이 아팠어. 심장이 너무 약해서 걸레질 하다가도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너 집으로 오란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친구들과 실컷 놀다 오라고 했던 거야. 밥 한 끼를 지어줄 수 없는 상황이셨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온다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방을 청소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애를 쓰고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들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와보는 거라서 와보니까 이제 생가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봉호 전사는 그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기억될 만한 위대한 분이셨어요. 1919년 독립군 육성 자금을 모금해서 그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모금운동은 제주 전 지역으로 이제 퍼졌거든요. 1인당 2원씩 그 50일, 1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금운동으로 조봉호 전사는 검거되었고요. 함께 도왔던 다른 이들의 그 교인들도 같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일의 주도자가 자신이다 그렇게 자처합니다. 결국 다른 교인들은 다 석방돼요. 하지만 그는 대구 형무소에 복역하게 되었고요. 그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1920년 4월에 38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잔당을 향한 미군의 폭격이 교회를 덮치면서 사상자가 생겨납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문호 목사님의 누이도 목숨을 잃죠. 하지만 강문호 목사님은 절망하기보단 기회로 삼고 미 군정과의 담판을 통해 일제 신사가 있던 자리를 확보해 새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고 제주교회가 하나 되어 발전하는 데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교회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그 강점기 말기에 모든 교회는 일본어로 예배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강문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침묵으로 예배하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을 당하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순종의 길을 걸으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얼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 옆에 쓰신 분들은 항상 얼굴이 작게 나와요. 저도 한태수 목사님이 늘 좋습니다. 왜요? 부담이 없잖아요. 아 근데 예. 한태수 목사님한테 네.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네.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아 저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해봤어요. 예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또 자식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에서 네. 4년 있다가 네. 분당으로 다시 오라고 네.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그것조차도 걸리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 만나교회가 참 좋고 네. 저한테는 익숙한 곳이 오랫동안 사역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네. 뭐 아이들 교육이나 혹은 정도 네. 사람들과 헤어지는 거 네.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부담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주 성지 순례를 준비하면서 그 스데반 순교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했었거든요. 네. 스데반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교 장면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예수님과 영광을 보고 마지막 순교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믿음까지도 주시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교는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브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지로 십자가를 가야 된다라는 마음. 갑자기 그냥 걷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언젠가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같네요. 맞습니다. 맞죠? 갑자기 생각이 억지로 진 십자가. 네. 이게 이쁩니다. 사진 보고 첫 번째. 이거 오징어 잡이에요? 아니 오징어 잡이에요. 제가 강원도 동해 출신이라. 저는 인천 강화도 출신입니다. 주말.